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욱 이사님. 자, 최근에 상승세를 보였던 지수가 지금 4월 연속 조정을 받으면서 2500선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시장의 변곡점 구간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2분기 실적 발표까지 완료된 시점, 여기에서는 그 개별주군들이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그 지수 상위 같은 경우는 좀 버티고 개별주의 강세,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 통상적으로 나타나는데 일단 지수는 한 차례 밀리는 흐름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모멘텀을 가진 쪽 같은 경우도 좀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하면서 그 리스크 관리라 하면은 손절의 폭을 한 5%대로 잡던지 좀 타이트하게 접근이 필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완료 뒤에 종목들, 개별주들의 반응 자체가 조금은 약세 쪽으로 영향을 더 미치는 모습이었어요. 뭐 엔터 업종 같은 경우 내에서도 종목이 차별화되는 흐름이었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세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환율 그리고 미국 시장 변동성의 확대가 가능한 구간입니다. 적어도 주초 정도는 시장의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강조해 주시는 보수적인 관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음식료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할 수 있다. 그 심하다라는 게 이제 연초부터 계속 꾸준히 오르는 종목군들은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상승이 좀 더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뭐 이제 조정이 나왔다 반짝 오르는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음식료 업종군들은 뭐 최근에 곡물가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러우전쟁 이전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직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고 있고 이미 가격을 좀 전가시킨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또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죠. 서서히 찬바람이 불어온다라면 배당주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판단하고 있고 다만 이제 모든 음식료가 다시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진 않아요. 좀 강점이 있는 제품들이 있는 기업들이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초코파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불닭볶음면 뭐 라면 수출을 계속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데 그중에 50% 이상을 삼양식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CJ제일제당 역시 마찬가지로 그 즉석식품 뭐 이런 부분들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장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음식료 업종군들 그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시각 이어갈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주 하반기에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해주시면서 옥석 가리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님. 네, 일단 모멘텀 쪽에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강했던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 이벤트가 있다 보니 랩지노믹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로의 매각 이슈 같은 경우가 금요일에 불거졌고요. 매각 단가 자체는 한 2만 1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희석이라든지 그런 점을 감안하면 한 11,000원대 주당의 매각 단가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매각 부분의 단가 요소 같은 경우까지는 주가가 이론적으로 상승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로 사업 시너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서 미국의 그 분자 진단과 관련돼서 허가 업체인 그쪽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점을 키포인트로 맞추고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과 함께 장 초반에는 강보합세 나타냈다가 약간의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8,590원대네요. 현재가에서 8,9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10%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랩지노믹스 말씀을 주셨고요. 목표가로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화신을 선정했습니다. 뭐 현대차가 뭐 미국의 보조금을 받네 못 받네 또 지배구조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슈가 좀 있어서 하락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판매가 안 줄 거예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럼 부품주들은 현대차 주가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 실적도 나쁘지 않다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완성업체랑 부품업체는 다르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은 다르죠. IT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 부품주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동차는 그거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관련된 그 부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번에 화신이 CC를 좀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하반기 매출 증가는 더 이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UV 중심의 시장 흐름은 더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수익성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재고 부담이 적죠. 신차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매출의 안정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9,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이 종목 계속해서 연초 3월 달까지는 조정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상승세를 완만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한 13,000원 정도 목표가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로 화신 전망을 해봤고요.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욱 이사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소카와 대성하이텍 오늘 공모를 하고 오늘 처음에 상장이 됐는데 주가는 지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비상장 시장 쪽에서 단가 같은 경우가 높게 거래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담이 존재했던 소카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주가가 약합니다. 지금은 단적인 가격을 볼 게 아니라 시가총액과 거기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상장을 할 때 비교기업군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카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올라올 때도 조금은 부담스럽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이와 같이 주가가 상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기준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장할 때 비교기업군들 같은 경우에 그 중심적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이익을 기억을 하시고 대입을 해보면은 조금 더 그 신규 상장주의 뭐 수익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좀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